레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실험 날짜, 세 번째 조원 이름과 본인 이름 써야 되고요. 네 번째 실험 서론 및 개요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실험 방법, 여섯 번째 실험 결과와 고찰, 일칠 참고 문헌, 이렇게 해서 간략한 레포트 작성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험실 사용법 1. 실험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임할 것. 2. 깨끗하게 청결히 실험을 해야 합니다. 3. 시약은 버리는 곳에 버릴 것. 별도로 해서 강산, 강, 염기, 아주 위험한 시약들은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됩니다. 4. 기구를 마음대로 다루지 말 것. 유리 플라스크나 다양한 뜨거운 또 달궈져 있는 기구들을 혹시나 잘못 만들면 화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다루지 말고 함께 실험할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다뤄야 되겠습니다. 5. 외출은 하되 장기간에 외출은 삼가할 것. 6. 크게 떠들지 말 것. 시약이 공기중을 통해 많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또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7. 청소가 해당되는 조각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줄 것. 그래서 조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일찍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적을 경우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미경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경 모습입니다. 접안 렌즈가 있고, 경통이 있고, 대물 렌즈가 있습니다. 밑에는 클립이 있고, 재물대가 있고, 조리개, 그 다음 광원장치, 받침대가 있고요. 뭐 회전판, 손잡이, 조동나사, 미동나사,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1. 현미경을 운반할 때 오른손으로 경주를 쥐고 왼손으로 경각을 받쳐 수직으로 유지하며 조심히 옮긴다. 2. 현미경은 현미경대의 끝에 놓지 않는다. 또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한다. 3. 처음에는 조리개를 완전히 열고 고배율로 할수록 조리개를 작게 한다. 광량이 부족하거나 고배율로 검경하려 할 때에는 반사경의 사면경을 이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평면경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간이 조명장치를 사용하면 창문가가 아니라도 잘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반사경을 띄워준다. 4. 대물대 위에 플랫파라이트 표본을 놓고 클립 쇄고리로 눌러준다. 5. 고배율로 볼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드시 저배율을 사용한다. 목적물을 시야의 중앙에 놓고 옆으로 들여다보면서 대물렌즈와 플랫파라트를 접근시킨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볼때 조동나사를 약간 회전하여
선명한 상을 찾는다. 현미경을 들여다볼 때 조동나사를 돌려 경동을 아래로 움직여 상을 찾으면 대물경과 표본이 충돌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방법은 절대 피해야 한다. 6. 대물렌즈 교환기를 회전할 때에는 대물렌즈를 붙들고서 하지 말고 전환기 테두리에 손가락을 대고 행한다. 조동나사로 초점을 맞춘 후 전환기를 돌려서 배열을 올리고 다음으로 미동나사로 찾아낸다. 초점을 맞출 때 고배열로 할수록 데물렌즈와 블랙바레이트의 사이가 밀접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7. 시야에 내에 이물질이 나타날 경우 접안 렌즈를 회전시켰을 때 이물질도 회전되면 접안 렌즈가 더러워져 있다는 증거이며 플랫파라이트를 움직였을 때 이물질도 움직이면 플랫파라이트가 더러워져 있다는 증거이다. 어느 것도 아닌 경우 데물렌즈가 더러워져 있음을 나타낸다. 8. 렌즈가 더러워졌을 때는 솔로 털어내거나 깨끗한 가재로 가볍게 닦아낸다. 손이나 손수건 등은 쓰지 않는다. 9. 왼손으로 검경하면서 오른손으로 스케치한다. 한쪽 눈을 감으면 피로하기 쉽다. 배열이 높을 때에는 초점 심도가 낮기 때문에 미동나사를 돌리면서 스케치한다. 목적물 이외의 인물은 그리지 않는다. 10. 확대율을 높이기 위한 유진법. 은 유침용 데물렌즈의 끝을 세다이오 굴절률이 1.515, 비중은 0.92, 세다이오에 담그어 블랙바라이트에 닿을 경우 정도까지 가까이 밀착시킨다. 그러면 빛이 확산이 방지되므로 효과적으로 검경할 수 있다. 단, 사용 직후 즉시 연한 가재로 닦아 키시오를 적신 가재로 닦은 다음 다시 마른 가지로 키시오를 닦아낸다. 네, 이렇게 해서 현미경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더 다양한 현미경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예전 현미경이고요. 여기에 광원 또 여기서는 현재에는 LED 빛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태양광으로 했었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스마트폰에 대한 현미경도 있고 해서 뭐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뭐 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효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모의 형태는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 계통의 효모라 할지라도 세포의 영양 상태, 세포의 나이, 배양기의 화학 조성 혹은 배양 온도, 시간, 공기의 유무 등의 물리적인 조건으로 형태는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양 환경을 일정하게 하면 효모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모양, 즉 기본형이 관찰되기 때문에 균종의 식별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난형, 계란형, 타원형, 구형, 레몬형, 소시지형, 삼각형, 위균사형, 진균사형. 그래서 무포자 효모의 기본형들이 대략 8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레비제형, 달걀 모양의 효모의 대표적인 것이다. 청주 효모, 맥주 효모도 되고요. 빵 효모, 사카로마이세우스 세레비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엘립소이드
데오스형, 긴 원형, 타원형입니다. 포도주 효모, 사카로마이에스 엘립소이 데오스형, 데오스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3. 파스토리아 우츠형, 소시지형 또는 오이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스토리아 노스 속에 사이조 사카로마이에스 품베 요 형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4. 토룰라형, 토룰라 속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구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토룰롭시오소시스 보사틸리스에서 요 균 효모가 해당됩니다. 5. 어피큘라형, 레몬형 또는 방추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세니아 스포라 속에 사카로마이시오스 어피큘러투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6. 트리고놉시스형, 삼각형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트리고놉시스 바리아빌리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7. 캔디다형, 사상형으로 진정균사와 위균사가 있는데요. 둘로 나눠서 트루 마이셀륨, 위균사는 수도 마이셀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모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레비지에, 그 다음에 엘립소이데오스, 그 다음에 구형은 토룰라, 레몬형은 어피큘라형, 소시지형은 여기 있죠? 파스토리아누스형, 그리고 삼각형은 트리고놉시스, 그리고 캔디다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수도 마이셀륨, 진균사는 트루 마이셀륨 이렇게 기본형으로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의 기본 형태, 미생물에는 원충, 프로토조아, 진균, 펀자이, 세균, 박테리아, 리케치아, 클라미디아, 비루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균의 외형, 배열, 크기는 세균의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각의 세균 종마다 기본 형태에 관한 형태상의 특징이 있어서 세균을 동정할 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균의 외형. 세균의 형태학적 기본적인 차이점은 세균의 모양, 크기, 배열 상태에 의거하여 구균, 호치, 간균, 바실루스, 나선균, 스펠리아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를 구균, 코커스, 복수, 코치, 구형 또는 원형이 세포로 되어 있는 구균의 배열 상태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쌍구균, 사륜구균, 사령구균, 팔련구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구균, 디플로코지, 두 개의 세포가 한 쌍으로
규칙적으로 커피 열매, 키드니, 뭐 콩팥 모양, 임균, 수막염균, 그리고 렌싯, 양끝이 뾰족한 아치 모양의 폐렴 구균 등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련 구균, 테트레즈, 네 개의 세포가 모여 있으며 이런 모양을 한 균을 가프키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 팔련 구균, 사치나, 네 개의 구균이 입방체로 중층을 이루어 마치 사련 구균이 이중으로 종목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도상 구균, 스타필로코치, 마이크로코치, 포도송이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쇄상 구균, 스트렙토코치, 구균이 염주알 모양으로 체인, 연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간균, 바실루스, 복수 바실리, 축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으로 된 간균은 구균에 비해 길이와 폭이 2에서 3배 길고 넓습니다. 어떤 종은 그 형태가 구균과 매우 비슷하며 형태 구별에 상당한 혼동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8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단간균 또는 구간균, 연쇄간균, 방추간균, 콤마형 간균, 원추상 간균, 양단 둔형 간균, 곤봉형 간균, 뗏목형 간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 간균 또는 구간균, 코코바실리, 세균의 길이가 짧은 것, 백일해균 또 브리셀라균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연쇄간균, 체인 스트렙토바실리, 양단이 서로 연결된 것, 탄저균이 해당되고요. 세 번째, 방추광균, 표지폼 바실리스, 루스, 세균의 양끝이 바늘 모양으로 뾰족한 것을 말합니다. 푸조박테리움이 해당되고요. 네 번째, 코마형 광균, 코마 쉐이프트, 코마 모양이고요. 세균의 모양이 코마같이 생긴 것, 비브리오 콜레라, 에머로노나스에서 콜레라하고 에머로노나스가 이제 코마형 간균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원주상 간균, 끝이 사각인 바실리우스인데요. 세균의 양끝이 둥근 원주 모양을 한 것, 이콜라이, 그리고 시겔라 되어 있는데, 이콜라이는 에솔리치아 콜라이의 축약입니다. 시겔라 있고요. 6번 양단 둔형 간균, 라운드 엔즈 바실리스, 소시지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곤봉형 간균, 클럽 바실리스, 야구 방망이 모양을 한 것, 클로스트리움 속에 해당됩니다. 8번째 뗏목형 간균, 파리세이드와 비슷한데요. 성냥개비 뗏목형으로 모여 있는데 디프테리아가 이에 해당되는 균입니다. 3. 나선균, 스피릴륨, 복수 스피릴리아의 형태고요. 입체적으로 S자형 또는 나선형인 균을 총칭한 것이며 만국 주기와 회전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스피릴라, 두 번째 스피로소마, 세 번째 트레포네마, 네 번째 렙토스피라. 그래서 첫 번째 스피릴라는 S자 모양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스피로소마는 만국 주기가 크고 불규칙적인 파동성인 것,
그래서 보렐리아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트레포네마는 만곡 주기가 작고 꼬부림이 규칙적인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렙토스피라, 만곡 주기가 짧고 선단이 구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앞에 얘기한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구균, 코커스, 구형, 반형, 신장형이 균을 속지한다. 배열 상태에 따라 분류된다. 단구균, 세균 하나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쌍구균, 두 개씩 쌍쌍이 배열하고 연쇄단구균, 염주알 모양으로 배열되고 포도단구균, 포도송이 모양으로 배열되고 사련구균,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고 팔련구균, 8개의 균체가 입방형으로 배열됩니다. 간균, 바실러스, 간상 또는 원주상으로 생긴 세균을 총칭하는데요. 장간균, 간상 세균의 장축이 긴 것이고 단간균 또는 구간균은 세균의 장축이 짧은 것을 말합니다. 방추형 간균, 세균의 양끝이 뾰족한 것, 콤마형 간균, 콤마같이 생긴 것, 원주상 간균, 세균의 양끝이 곧은 원주 모양으로 한 것, 양단 둔 원균, 소시지 모양으로 한 것, 연쇄간균, 간균의 양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있고요. 나선균, S자 모양 또는 나선 모양의 모든 균을 총칭하고, 만곡 주기와 회전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스피룰라는 S자 모양인 것, 스피로소마는 만곡 주기가 큰 것, 트레포네마는 만곡 주기가 중간 정도인 것, 레토스피라는 만곡 주기가 짧은 것이고요. 세포 분열 시 세포가 붙는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미생물의 특성으로 있고요. 구형 모양의 세균, 일렬로 연결되어 사슬 모양 같은 축으로만 세포가 분열되는 스트렙토코커스가 해당됩니다. 일정 방향 축 없이 분열되는 불규칙한 덩어리 형성, 스테필로코커스가 해당되고요. 세 개의 축으로 분열되는 것, 8개의 세포가 입방 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다시나 해당됩니다. 네. 또 이렇게 코커스 뭐 이렇게 원형, 타원형, 소세지형, 긴형, 꼬불꼬불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커스 체인, 스트렙토코커스 클러스터, 스타필로코커스 있고요. 바실러스는 체인, 스트렙토바실러스, 결국 코코바실러스, 비브료, 커브드 형태고요. 스피룰륨, 스피로헤타, 사각, 별 모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의 형태와 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생물 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이 생장하는 데에는 일반 생물체와 같이 각종의 영양소가 필요하며 이들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물질을 배지라고 합니다. 배지에는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 조성은 미생물의 종류나 실험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그 미생물에 맞는 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생물 실험에 사용하는 기구나 배지는 무균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적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멸균 또는 제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멸균 종류에는 화염멸균, 건염멸균, 고압증기멸균, 상암멸균, 살균제에 의한 멸균, 자외선에 의한 멸균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하얀 멸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밍
스테릴리제이션, 백금선, 시험관 입구, 손마개 입구에 일시 매개 실시하고 백금선, 백금이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화염 멸균하며 균체가 주위로 퍼질 수가 있기에 내염, 환한염에서 점자 외염, 산화염으로 태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건열 멸균, 드라이 에어, 스테릴리제이션, 손마개 한 시험관, 플라스크, 3개에서 5매씩 신문지에 싼 샤레를 150에서 160도씨에서 60분 이상 가열한 것이 좋은데, 충분히 멸균된 것은 신문지가 얇은 갈색을 띱니다. 3. 고압증기 멸균, High Pressure Steam Sterilization, 밀폐 용기 중에서 100도씨 이상의 고압증기에 의한 내열 포자를 단시간에 사멸시키는 멸건법으로 고압증기 멸균기 어토클레이브가 사용됩니다. 4. 상한 멸균, 가열에 대하여 불완전한 물질을 함유한 배지 등의 사멸에 코어의 증기솥을 사용합니다. 1일 이외에 100도씨로 30분씩 3일간 증기 멸균하여 1회 살균으로 살아남은 포자도 발육하여 저항성이 약해짐으로 멸균됩니다. 이것을 간헐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살균제에 의한 멸균, 가열 멸균 할 수 없는 고무, 플라스틱 제품, 무균 상자, 책상 및 손 등의 소독에는 역성 비누, 소독용 알코올 등을 사용합니다. 자외선에 의한 멸균, 울트라바이올렛, 이레그데이션, 파장 2537 옹스트롬의 자외선은 공기의 살균, 물체의 살균에 유효합니다. 램프를 켠 대로 사용할 때는 선글라스와 같은 보호 안경을 써야 합니다. 제균, 효모의 발효 시험에 사용하는 당액이나 열변성을 일으키기 위한 혈청 등을 가열, 살균시키지 않고 제균합니다. 실험 기구 및 시약, 시험관 X계, 페트리디시 Y계, 스포이드, 유리막대 또는 피펫, 솜, 호일, 골로, 삼각플라스크, 장갑, 화합 멸균기, 어토클레이브. 배지는 GYP 배지는 이스트 추출물 5g, 펩톤 10g, 글루코스 10g, 소듐 아세테이트 10g 리터당 이렇게 하고요. YM 배지, 펩톤 5g, 효모 추출물 3g, 글루코스 10g, 말트 추출물 3g, 아가 한천이죠 15g 리터에 넣고요. 뉴트리언트 브로스 아가는 리트 고기 추출물 10g, 펩톤 10g, 우물물 식염 5g에서 리터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실험 방법. 1. 시약들을 배합하여 삼각 플라스크 1리터 용액으로 만듭니다. 2. 골로로 가열하여 완전히 녹입니다. 손마개와 호일을 준비합니다. 3. 시험관 X개와 페트리디쉬 Y개를 준비하여 녹인 시약을 시험관 X개에 Z밀리리터 담은 뒤 손마개와 호일로 감쌉니다. 페트리디쉬는 무균 상자 안에 넣어둡니다. 4. 미리 가열해 놓은 멸균기에 Z밀리리터를 담은 X개에 시험관과 손마개와 호일로 싼 나머지 시약을 넣습니다. 121.1도씨에서 15분간 하고요. 5. 멸균된 시험관은 사면 해양시키기 위해 비스듬히 눕히고요. 멸균 상자에서 68% 알코올로 손을 소독합니다. 6. 장갑을 끼고 열이 남아있는 삼각플라스크에
담긴 씨앗을 미리부터 넣어두었던 YG의 패트리디쉬에 약간의 일정량을 넣습니다. 7. 열기가 없을 때까지 식혀서 굳힙니다. 손마개 만들기. 손마개는 통기성은 있으나 미생물 또는 먼지 등을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미생물 실험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1. 타지 않는 솜을 사용하고요. 솜을 병구의 굵은 규격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절단합니다. 처음보다 작은 크기로 잘라 위에 겹칩니다. 사방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중심부에 심을 만듭니다. 2. 왼쪽 둘째 손가락으로 약간 강하게 솜의 중심을 눌러서 손가락을 씌웁니다. 3. 오른손에 가진 손마개 끝을 약간 겹쳐서 오른손의 둘째 손가락으로 눌러 넣습니다. 4. 손마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넣는데 시험관을 회전하면서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5. 손마개의 끝을 약간 단단하게 하여 여러 번 사용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듭니다. 6. 손마개, 종이마개를 권열 멸근하고 기타는 고압증기 멸근합니다. 시험관의 경우 병구로부터 2, 3cm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1.5cm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플라스크의 경우 병구로부터 3에서 5cm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2에서 3cm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배지.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을 배양하기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하고 다시 고아 그스크박의 목적을 위한 물질을 가한 것 배양기인데요. 생물은 생존, 발육에 불가결한 물을 비롯하여 영양물질로서 다량요소, 미량요소 등을 요구합니다. 그중 기체 상으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로서 배지에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미생물 실험에 쓰여지는 배지는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양소에는 탄수원, 질수원, 발육인자, 비타민염, 무기염 등이 있으며 미생물의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 사용하는 배지의 종류는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와 효모에는 메가즘과 국즙이 사용되고요. 세균에는 육즙이 적합합니다. 이에 대해 무기염류만 또는 구조가 확실한 탄수원, 질수원을 가한 조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합성 배지를 대량 배양할 때는 액체 배지가 적당합니다. 추위 보존이나 분리에는 한천, 젤라틴 등을 가한 고형 배지를 사용합니다. 배지는 완전히 멸근한 뒤 목적균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균 증식이 우려되며 배지 보존을 위해서도 멸근은 꼭 필요합니다. 배지의 종류. 1.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천연배지, 합성배지, 반합성배지로 나뉩니다. 배지의 영양분이 모두 천연물인 동식물체에서 얻어진 것으로 그 화학적 조성이 복잡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합성배지는 모든 영양분이 화학 조성이 명확한 것으로 조제한 배지입니다. 곰팡이, 효모, 세균용으로 많은 합성 배지가 고안되어 널리 이용됩니다. 미생물 영양 요구성의 검토와 미생물의 정량법 등에는 합성 배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반합성 배지는 두 가지 배지의 중간적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액체 배지, 고체 배지로 나뉘는데요. 액체 배지 일반적인 실험에 흔히 사용되며 한천이나 젤라틴을 첨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체 배지, 액체 배지에 한천이나 젤라틴을 첨가하여 고화시킨 것입니다. 고체 배지는 멸균 후 냉각 고화시킬 때 목적에 따라서 사면 배지, 평판 배지, 고층 배지로 되는데요. 사면 배지는 호기성 세균의 배양에 이용되고 눕혀 굳힌 것입니다. 평판 배지는 평판 배양은 콜로니를 형성시켜 미생물을 순수 분리할 때 사용됩니다. 고층 배지는 젖산균 등의 미호기성균의 천자 배양에 사용됩니다. 배지의 보존. 조제된 배지는 건조나 변질을 막기 위해 항상 빛이 들지 않은 찬 곳에 보관하도록 하며 제조 후 너무 오래된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3개월 정도가 한도입니다. 네. 이것으로 미생물 배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체의) 계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생물의 크기 특정. 68%의 에탄올에 손을 소독하고 시험관에 배양한 YM 배지를 알콜 램프에 살균한 백금이로 눈을 조금 찍어내어 무균 상자에 있는 평판 배지에 긁어줍니다. 평판 배지를 인큐베이터에 배양시킨 것을 실험에 이용하는데 백금이로 슬라이드 글라스에 조금 긁어주고 그 위를 커버 글라스로 덮고는 균체를 측정하는데 쓰이는 측미개인 원형의 유리판 중앙에 한 눈금이 10분의 1mm 100마이크로인 미세한 눈금이 있는 5mm의 선이 새겨진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유리판 중앙에 10마이크로의 눈금을 가진 약 2cm인 원형의 작은 유리판을 부착한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현미경으로 균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저반 렌즈 42개의 눈금과 대물 렌즈 10개의 눈금이 일치하여 일치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이 2.4 마이크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배율에 따른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통해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서로 평행하게 겹쳐지도록 대안 렌즈를 돌려 맞춥니다. 그런 다음 두 미터의 눈금이 일치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이렇게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크기를 결정한 후 대물 마이크로미터 길을 제거하고 시루가 있는 슬라이드를 재밀대 위에 놓고 관찰하면 시야에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함께 시료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의 크기가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몇 개에 해당하는지를 센 후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곱하면 시료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 기구 및 시약. 현미경, 저반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 희석시킨 시료, 균액 이렇게 됩니다. 실험 방법 1. 저반 렌즈 우위 렌즈를 돌려 빼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넣은 후 원래대로 끼운다. 2. 검경하여 보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A의 숫자가 초점이 맞았나 확인한다. 3. 대물 마이크로미터 B를 현미경 재물대 위에 놓고 최저 배율로 검경하여 눈금 위치를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한다. 4. 대물 렌즈를 최고 배율 40배 또는 60배로 정확히 초점을 맞춘다. 5. A와 B, 그러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교차하고 있을 때 저반 렌즈를 회전하면서 눈금을 평행으로 한다.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몇 눈금에 해당하는지 읽는다. 6.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재물대에서 빼고 시료 균이 프레파라이트를 재물대에 놓고 클립을 누른다. 7. 검경하여 균의 크기를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으로 읽는다.
8 읽은 눈금의 곱하기 2.4 마이크로로 계산하여 근체의 크기를 측정한다. 9 여러 번 5에서 8번을 반복하여 근체의 크기를 계측함으로써 확실히 근체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수의 측정법, 토마 혈구 계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수의 측정법 1. 총 Q수의 측정, 혈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총 Q수의 측정에는 토마의 혈구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 생균과 사균 모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간단히 단시간 내에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육 곡선을 만들 경우 또는 조건을 달리할 경우에 생육도의 비교 등에 간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토마 혈구계에서 커버글라스 지지대가 있고요. 커버글라스, 그 여기는 카운팅 챔버 0.1mm 뎁스 해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스포이트로 여기에 시료를 담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 중앙에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정도로 미세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줄이 그어져 있으며 그 한 칸의 가로 세로는 각각 0.05mm이다. 커버 글라스를 그 위에 얹으면 슬라이드 글라스와의 사이에 0.1mm 틈이 생긴다. 요거죠. 따라서 한 칸의 용접은 0.00025mm 세제곱mm이다. 이 한 칸 안에 대략 10개의 균체가 보일 정도가 되도록 정확하게 희석한 균체 현타객을 관찰하여 4칸의 균수를 측정한다. 4회 반복 측정하여 총 평균치와 희석 배수로부터 1mm 중의 균수를 계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걸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고 균수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측정 조작 시 유의점 1. 균체 형탁액은 잘 혼합하여 균체가 분포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 빨리 핏펫으로써 혈구계의 중앙 눈금 부분에 넣는다. 2. 커버글라스는 옆으로부터 밀어서 덮고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혈구계를 제물대에 얹은 후 균체가 혈구계면 위에 가라앉을 때까지 5분에서 7분간 기다립니다. 4. 줄 위의 균체는 상변, 우변 위를 세고 하변, 좌변 위의 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 기구 및 시약, 시험관, 시료액, 캔디다, 루고사, 여기 있습니다. 피펫, 진동 교반 장치, 토마 혈구 계산기, 커버 글라스 현미경, 진동 교반 장치, 균수를 측정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액체 배양액 중의 균체를 균일하게 교반하는 데 쓰입니다. 3. 실험 방법 1. YM 폐지에 캔디다 루고사를 배양기에서 수일간 배양한 캔디다 루고사를 시험관에 담습니다.
핸디달 로고사는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배를 희석해서 캔디달 로고사 시루엣을 만듭니다. 3. 캔디달 로고사 시루엣을 진동 교반 장치로 충분히 섞이도록 합니다. 4. 토마 혈구 개수기에 이 시루엣을 핏빛으로 떨어뜨립니다. 또는 커버 글라스와 눈금 반 사이에 핏빛 끝이 닿으면 그 사이, 그 틈 사이로 퍼지게 됩니다. 커버 글라스는 누르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누르면 깨집니다. 5. 네 번 한 것을 재물대에 놓고 저배율로 검경합니다. 6. 네 구획의 균수의 수를 셉니다. 7. 센 개수의 평균의 희석배수 X를 곱해 주어진 수 10의 6승을 곱하여 1ml당 효모수를 구합니다. 1ml의 효모수는 이 센 개수의 평균, 뭐 4회 했으면 4회에 대한 평균 곱하기 0.001ml, 세제곱밀리미터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희석배수 곱하기 하려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1ml고 이 한 칸이 0.2mm, 더 작은 이 한 칸이 0.05mm, 그래서 이 큰 건 0.25mm씩 되고요. 이걸 확대했을 때 이렇게 이 빨간 줄 있죠? 빨간 줄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균수를 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에 맞춰서 이 평균 값을 입력하고 희석 배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1ml의 효모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균수의 측정법, 토마 혈구계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균 농도의 측정법, 평판 배양법을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 농도의 측정법 1. 토마 혈구계를 이용한 방법은 생균과 사균, 주공균 모두 측정할 수 있고 단시간 내에 결과를 판정할 수 있지만 이 평판 배양법을 이용한 방법은 살아있는 생균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0.1mm 희석시켜서 배지에 배양시켜서 인큐베이팅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콜로니 숫자로 해서 숫자를 파악하게 되고요. 여기서 1mm를 바로 여기서 넣어서 예, 박테리아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실험 기구 및 시약, 삼각 플라스크 멸균기, 묵은대, 배양기, 피펫, 시험관, 페트리디시, GYP 배지, 효모 추출물 5g, 펩톤 50g, 글루코스 10g, 소듐 아세테이트 10g, 아가 15에서 20g, 1리터당 되어 있고요. 실험 방법 1. 발효시킨 세균을 10의 7승 배로 희석한 뒤 페트리디시로 1ml씩 취한다. 2. 멸균한 GYP 메가 한천 배지를 세균 희석액을 넣은 페트리디시에 넣은 뒤 균액과 섞는다. 3.
묵은 상자에서 고친다. 4. 굳으면 배양기에 페트리디쉬를 뒤집어 배양한다. 30에서 37도씨 48시간에서 72시간 배양하고요. 5. 배지의 콜로니, 군집이에요. 곰팡이가 이렇게 나오는 군집, 콜로니가 발생하면 그 수를 다 센다. 6. 균수를 계산한다. 리터당 균수는 N 곱하기 D. N은 페트리디쉬 중의 콜로니 숫자, D는 희석 배수, 해서 균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Q10의 염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람 염색, 그람 스테인의 원리. 그람 염색은 세균이 세포벽의 물리적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은 알코올에 의해 탈수되어 세포막의 미세한 구멍들이 밀착되어서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요오드 복합체의 투과를 막기 때문에 실험 결과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그람 염색 음성균에서는 이 복합체가 알코올에 의해 추출되기 때문에 후 염색액의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람 염색액의 조제법, 후커의 변법, A 액, 크리스탈 바이올렛 액, 제1액, 제1액과 제2액을 각각 조제한 후 혼합한다. 제1액은 크리스탈 바이올렛 2g과 순알코올 20ml, 그리고 제2액은 옥살산 암모늄 옥살레이트 0.8g과 증류소 80ml, 각각을 조제해 혼합합니다. B액, 루골액을 사용 직전에 만듭니다. KL 2g, 요오드 1g, 증류소 80ml, C액, 사프라닌액, 2.5% 사프라닌 알코올액인데요. 사프라닌 2.5g, 알코올 100ml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2. 실험기구 및 시약, 백금이, 시험관, 슬라이드 글라스, 알코올 램프, 그리고 크리스탈 바이올렛, 루골액, 95% 알코올, 2.5% 사프라닌 알코올액, 현미경, 효모, 세균이 되겠습니다. 3. 실험 방법. 1. 도말. 백금이로 소량의 균을 취해 슬라이드 글라스에 떨어뜨린다. 2. 자연 건조시킨다. 3. 불꽃. 알코올 램프 불꽃으로 고정시킨다. 4. 1차 염색. 크리스탈 바이올렛 액을 1분간 염색시키고요. 5. 뒷면을 수세한다. 물기를 제거하고요. 6. 2차 염색, 루골액 1분간 하고요. 7. 뒷면을 수세한다. 물기를 제거하고요. 8. 95% 알코올에서 30초 동안 슬라이드를 움직인다. 9. 뒷면을 수세한다. 10. 불꽃, 알코올 램프로 고정시킨다. 11. 3차 염색, 2.5% 사프라닌 알코올액 10초 동안 하고요. 12. 뒷면을 수세한다. 13. 자연 건조 또는 불꽃으로 건조한다. 14. 검경한다. 15. 그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아본다.
그람 양성인 경우 짙은 자세로 뛰고요. 그람 음성인 경우는 연분홍빛을 띠게 됩니다. 그람염색. 그람염색은 세균의 감별에 이용되는 중요한 염색법의 하나입니다. 1884년 덴마크의 의사 호커 그램이 고안한 특수염색법입니다. 표본을 아닐린수 겐티아나 자액으로 물들여서 요오드, 요도와 칼륨액으로 처리한 다음 순에탄올로 씻으면 조직은 탈색되지만 균은 탈색되지 않고 농자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가지 균종이 발견되자 그 속에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에탄올 세정에 의해 탈색되는 균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탈색되는 균은 그랑 음성균, 탈색되지 않은 균을 그람양성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람염색법의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세균의 분류에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음성, 양성균은 화학요법제의 감수성도 다르고 균의 증식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 물리화학적 자극에 대한 반응, 생산하는 독소, 병변 등 각 방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람 염색법의 의의는 중대하였습니다. 그람 양성균, 그람 포지티브 바실러스, 그람 양성 염색 결과 반응이 양성인 세균입니다. 유기용매로 인해 그람 양성균은 요오드가 존재하기 전에 염색된 색소가 녹아나지 않고 짙은 자주색이나 암자색을 나타냅니다. 위액, 소화효소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요. 페니실린에 대한 감수성이 크며 균종에 따라 특유한 체외 독소를 산출하는 등의 많은 공통적인 생물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색소나 약재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을 필요로 합니다. 생산하는 독소는 균 체외 독소로 독작용은 특히 균종은 강력하나 가열하면 파괴되기 쉽습니다. 또 독소는 생체 내에서 항원성이 높고 생긴 항체는 독소와 결합하여 그 독성을 중화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외독소에 포르말린을 적용시키면 독성만 없어지고 그 항원체만 남음으로 면역원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균의 종류에는 포도구균, 연쇄구균, 폐렴균, 나균, 디프테리아균, 파상풍균, 탄저균, 방성균 등이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 그람 네거티브 바실러스. 그람 음성균은 전 염색액이 유기용매에 녹은 다음에 염색에 쓴 색소에 염색됨으로 염색 결과 후 염색액의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소화효소와 라이소자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페니실린의 작용을 받기 힘들며 전형적인 균 체외 독소를 산출하지 않는 등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트리페닌 미탄계 색소나 아크릴리플라빈 색소의 저항력이 강하고 계면 활성제나 아니온성 세제에도 내성이 강합니다. 또 생존에 필요한 영양 요구도 간단하며 단순한 구성의 배지에도 잘하며 그것이 내는 독소는 균체 내의 독소로서 가열에 의해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며 균체 항원이 주체가 되지만 면역 완성은 약합니다. 균의 종류로는 살모넬라균, 이질균, 티푸스균, 태장균, 콜레라균, 페스트균, 임균, 수막염균, 스피로헤타 등이 있습니다.
곰팡이의 순수 분리와 배양. 흙에서, 토양에서 순수 분리하고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곰팡이 몰드. 세균 중에서 단세포 또는 균사라는 실모양의 세포체로 된 균류를 통칭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사상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균류, 곰팡이류와 버섯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버섯은 원래 그 생활사의 특정 시기에 생긴 자실체, 번식을 위한 생식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자실체를 형성하지 않는 기관은 곰팡이로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곰팡이 중에는 크기를 막론하고 구조나 기능이 순전히 버섯으로 생각해도 좋은 자실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양자를 나누지 않고 모두 균류로 취급합니다. 그 분류는 조균류 1500종, 잔향균류 15500종, 담자균류 15000종, 불완전균종, 균류 15000종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버섯의 형태가 명확한 것은 잔향균류의 일부와 담자균류의 대부분이며 기타는 모두 곰팡이로 취급되는데 3만 종 정도가 됩니다. 2. 실험기구미 시약. 토양 1g, 살균수, 시험관, 피펫, YM 배지, 오토클레이브 멸균기, 현미경, 페트리디쉬, 0.1 노르말, 시트릭 애시드, 삼각 플라스크, 배양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3. 실험 방법. 1. 중류수로 토양 1g을 1억 배 희석시킵니다. 10^-8승이고요. 2. YM 혼합액을 만들고 0.1 노르말 시트릭 애시드를 만듭니다. 3. YM 혼합액을 멸균시킵니다. 멸균기를 이용합니다. YM 담은 10ml씩의 시험관 3개와 나머지 YM을 삼각 플라스크에 담아 멸균시킵니다. 4. 멸균 상자에서 페트리디시 샤알레에 1억 배 희석시킨 현탁액과 0.1 노르말 시트릭 애시드를 1ml씩 넣고 YM 배지를 넣어 혼합시킵니다. 5. 배지가 굳으면 배양기에서 2-3일간 배양시킵니다. 곰팡이는 솜털과 같이 생기며 위로 자라서 효모, 세균과 구별이 됩니다. 토양 속에는 많은 곰팡이와 효모와 세균이 배양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검경을 하고요. 곰팡이는 포자가 날리기에 페트리디쉬 뚜껑을 닫아놓고 저 배율로 관찰하여 스케치합니다. 지금은 사진을 찍어도 되겠죠. 6. 페트리디쉬에서 자란 곰팡이 중에 검은 것, 흑호 곰팡이를 백금이로 따서 살균수에 섞습니다. 7. YM 배지를 평판 배양한 페트리디쉬에 살균수로 희석한 곰팡이를 표면에 도말시킵니다. 8. 도말시킨 페트리디쉬를 배양기에서 배양시킵니다. 2-3일간 배양시키고요. 9. 단일적으로 자란 흑구 곰팡이를 백금이로 따서 YM 3연 배지에 그어서 배양시키면 되겠습니다. 곰팡이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곰팡이는 가늘고 긴 세포가 이어진 실 모양입니다. 세포는 뚜렷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다핵, 단핵 두 개의 핵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의 분류는 경막의 유무, 유성포자의 형성 방법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균사체, 자실체, 균총. 그래서 균사체는 균사의 집합체 영양기관이고요. 자실체는 번식기관, 포자 형성기관, 균총은
균사체와 자실체가 엉켜 분락을 이룹니다. 생식, 무성적인 변식에는 포자를 형성합니다. 포자의 종류에는 유조잔낭이라 해서 낙내에서 생겨 성숙한 후 편모로 헤엄치는 유조자가 됩니다. 포자낙내에 생긴 후에 분산하는 포자낭포자, 균사의 끝이나 분지상에 생기는 분생자, 균사의 일부가 그대로 갈라져 생기는 체포자, 세포에서 싹이 터져 생기는 출합포자 등이 있습니다. 유성생식에는 헤엄치는 세포와 세포가 합작하는 배우자 접합, 한쪽이 낙내에 머물러 다른 운동성의 세포와 합작하는 난자 접합, 알을 낳는 생난기와 정자를 가지는 조정기가 직접 붙는가, 균가를 이 일부의 배우자 낭이라는 생식세포로 낭이 생겨 그것이 직접 합작하는 배우자 낭 접합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낭균류에서는 성이 틀리는 균사와 균사가 합작한 후에 전낭이 생겨 유성생식을 완결합니다. 전낭균류도 성이 다른 것끼리 만나 두 핵의 세포를 만들고 최후의 잠자기를 만들어 유성생식을 완결합니다. 잔낭 균류 중에는 잔낭을 만들 경우에 발달한 자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많은데 크기가 곰팡이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버섯과 같이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생리 곰팡이 류에는 갈색, 홍색의 균사를 가지는 것인데요. 황색과 녹색 등 여러가지 색의 포자가 생기는 것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색소 중에 염록소처럼 광합성에 관계한 것은 없습니다. 즉 모든 곰팡이는 광합성을 할 수 없으므로 성장에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유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때문에 동식물 또는 다른 균류에 기생하거나 다른 생물의 시체나 배설물에 보생합니다. 이런 생활에서 단백질, 셀룰로스, 녹말과 같은 큰 분자의 물질은 차츰 분해되어 생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 분해는 효소의 활동에 의해 행해지는데 곰팡이 종류에 따라 효소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자연계에서는 곰팡이에 의해 매우 복잡한 물질 전환이 일어납니다. 쌀의 녹말에 노루곰팡이가 활동하면 당이 생기고요. 그 당에 효모균이 생기면 알코올이 생기고 그 알코올에 아세트산균이 활동하면 아세트산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곰팡이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화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태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곰팡이는 떡과 같은 식품이나 구두 같은 피혁 제품이 생기는 것이며 술, 된장 등의 제조상 필요한 누르곰팡이, 효모균 등도 있습니다. 곰팡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 중, 수중, 토양, 해수 등 유기물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양은 곰팡이류의 무한한 보고입니다. 네, 이것으로 흙에서 곰팡이의 순수 분리와 배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곰팡이의 슬라이드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곰팡이의 배양. 슬라이드 배양법은 곰팡이 무리의 형태적 동정을 하기에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2. 실험기구 및 시약.
페트리 디시, 슬라이드 글라스, 커버 글라스, 건열기, 배지 자르는 기구, 핀셋, 배양기, 무빙대, 현미경, 신문지, U자형 유리봉, 짜팩, 독스, 시액인데요. 요 성분들이 들어간 시액입니다. 사카로스, 스크로스라고 자당이라고 합니다. 리터에 3g 넣고요. 인산 칼륨, 포타슘 포스페이트, 리터에 1리터에 1g 넣고요. 마그네슘 솔페이트, 황산 마그네슘이고요. 리터에 0.5g 넣고요. 염화칼슘 포타슘 클로라이드, 리터에 0.5g 넣고요. 질산나트륨 리터에 2g 넣고요. 황산 제1철 좀 기는데 이거 황산 제1철도 리터에 0.01g 넣고요. 한천 리터에 15에서 20g을 넣습니다. 그래서 짜팩 독수 씨액을 만듭니다. 3. 실험 방법. 1. 짜팩 독수 씨액 10ml를 만듭니다. 2. 오토클레이브 멸균기에서 이 씨액을 멸균시킨 뒤 평판 배지 한 개를 만듭니다. 3. 페트리 디시와 U자관과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를 신문지에 싸서 건열기 150도씨에서 160도씨에서 멸균시킵니다. 스패츄라, 배지 자르는 기구와 코르셋 핀셋을 건열기에서 멸균시킵니다. 4. 무균 상태에서 멸균 스패츄라로 블록 0.5에서 1cm의 사각으로 배지를 자른 것을 만들어 슬라이드 글라스에 넣고 이것을 페트리 디시에 넣습니다. 4. 5. 네 종류의 곰팡이를 10ml에 잘 현택하여 블록 배지에 묻힙니다. 글리세린과 물을 1대1로 적신 탈지면을 페트리 디시에 넣고 배양시킵니다. 6. 자란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검경합니다. 곰팡이의 배양. 곰팡이는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하며 육안으로 보기에는 착색된 가루 모양의 포자를 갖는 깃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분지된 실 모양의 관에 다액의 세포질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균사라고 하고 균사의 집합체를 균사체라고 합니다. 곰팡이는 진균류 중 균사를 형성하고 있는 하고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사상균이라고 부릅니다. 균사체에서 갈라져서 가지가 위로 곧 뻗고 그 끝에 포자를 착생하는 것을 자실체라고 하고 그물과 같이 얽힌 균사체와 자실체 전체를 균총이라고 합니다. 곰팡이에 있어서 균사체는 영양기관이고 자실체는 번식기관입니다. 곰팡이의 균사는 영양분의 섭취와 발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것이 자란 형태에 따라 기질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자라는 것을 기증균사라고 하고 균사의 기질 표면에 밀착하여 뻗어가는 것을 영양분사라 하며 자실체는 보통 기질의 표면에서 곧게 공기중으로 뻗어 자랍니다. 또한 균사 끝에 번식기관을 형성하지 않고 기질의 표면에서 곧게 공중으로 뻗는 것을 기균사라고 합니다. 균사는 발육함을 함에 따라 분지되며 벽 또는 경막이라고 하는 칸막이가 생기는 것도 있고 생기지 않는 것도 있는데 원어로 세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격벽의 유무는 진균류의 분류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털 곰팡이과에 속하는 곰팡이의 균사에는 격벽이 없고 그 속에 많은 핵을 가진 다핵체적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균과 불완전균에 속하는 곰팡이는 균사의 격벽이 있고 그 격벽에 작은 구멍이 있어 세포질이 서로 연결됩니다. 곰팡이의 세포 구조. 곰팡이는 세균과 달리 미생물이며
균사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세포 내에는 막이 달린 진액을 중심으로 골기체 호소계를 하며 미토콘드리아 저장 물질을 저장하여 세포의 내압을 조절하는 액포, 이러한 막기를 연결시키는 막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벽은 단단하여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키틴 등의 섬유질 섬유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번식. 진균류의 번식은 주로 포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하는 곰팡이의 경우 포자에 의해 번식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입니다. 포자는 적당한 환경에서만 발화하여 균사가 되고 곧 균사체를 형성합니다. 이 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 자실체이며 곰팡이의 종류에 따라 특징적인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실체는 보통 균사의 선단에서 형성되나 어떤 것은 균사의 분지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포자는 유성생식으로 형성되는 유성포자와 무성생식으로 형성되는 무성포자가 있고 이들의 형태, 형성 방법, 기타 성질 등은 다종 다양하여 진균류, 특히 곰팡이의 분류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곰팡이의 종류, 그림 1. 좀 더 일반적인 곰팡이의 세부적인 모습이고요. 그림 2는 좀 더 일반적 곰팡이의 콜로니 특성들입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있고요. 모양이 뭐 다양한 형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거에 관련된 거는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로니도 이런 형태, 검은색, 색깔도 다 다양하죠. 흰색, 그리고 중첩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 부정형한 형태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표 1, 일반적인 곰팡이의 콜로니 형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모양이고요. 분생자는 솔 모양으로 배열하고 청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거 영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2. 아스퍼질러스 유형태고요. 콜로니는 노란색이 감도는 청록색입니다. 그 콜로니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스코필라 리옵시스. 네, 분홍색이 감도는 갈색의 콜로니를 하고 있고 그걸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 트리코데르마. 해부 현미경적 시야로서는 페니실린과 유사하며 녹색의 분생자를 띱니다. 녹색으로 보이고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5. 글리오라디움. 암녹색의 콜로니이며 페니실린이나 아스퍼질러스보다도 생장이 빠릅니다. 6. 클라도스포리움 호모덴트럼 같은 이름이고요. 콜로니의 표면은 연한 녹색이며 녹색에서 갈색이며 그 배면은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형태 모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7. 플레스포라 황갈색 또는 녹색의 콜로니이며 배면은 갈색에서 검은색이다. 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8. 스코플라 리옵시스. 콜로니는 밝은 갈색이며
거친 막을 가진 분쟁자가 관찰됩니다. 이런 형태를 띄고 있네요. 9. 패실로마이세스. 한갈색의 콜로니이며 타원형의 분쟁자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잘 뻗어 있네요. 10. 알터나리아. 콜로니 중심부는 검은색이며 주변은 회색입니다. 배면은 검은색을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1. 비폴라리스. 콜로니의 중심은 검은색이며 주변은 엷은 회색입니다. 이렇게 나무 같죠. 12. 플루라리아. 검은색이며 윤기가 있는 가죽 모양의 표면을 가진 콜로니이다. 비후화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인 출합부자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3. 디플로스포리움. 가죽 색깔이며 보드라운 표면을 갖는 콜로니이다. 배면의 중심은 적색이며 주변은 갈색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 오스포라 지오트리즘. 가죽 색깔이 콜로니이며 균사들은 방막의 장방형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콜로니의 중심부는 짙은 적색이며 주변은 분홍색입니다. 분생자는 낫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네요. 15번 후자리움. 콜로니의 중심부는 짙은 적색이며 주변은 분홍색입니다. 분생자는 낫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6. 트라이코티지움. 콜로니의 색은 흰색에서 분홍색까지 관찰됩니다. 이 세포성 분쟁자입니다. 이런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17. 뮤코. 흰색에서 암갈색까지 나타나는 군사체이며 비격막 균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자낭과 포자낭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네요. 18. 리조프스. 흰색에서 암갈색으로 보이며 비경막 균사와 뿌리 모양의 가근과 포자낭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네요. 신탈라스튜디움. 콜로니의 표면은 흰색에서 암갈색으로 보입니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0. 니그로스포라. 콜로니는 흰색에서 갈색으로 보이며 그 표면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죠. 21. 몬트스프라. 콜로니의 중심은 암갈색이며 주변은 옅은 갈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황갈색의 분생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가지 네, 곰팡이 군집에 대한 모양과 콜로니의 형태에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곰팡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슬라이드 배양할 때에 여기 나왔던 형태를 보고 분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도에서의 효모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효모의 분리. 1. 집적 배양. 효모는 자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주위에서 간단히 분리하는 데는 과실의 표면, 특히 포도, 주박, 청주효모, 압착효모, 빵효모 등이 좋습니다.
압착 효모를 제외한 포도나 주박 중에서는 효모 이외의 미생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목적의 효모에 적합한 배지로 최적 배양 조건을 주어 다른 균보다도 우선하여 증식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방법을 집적 또는 집식 배양이라고 합니다. 목적의 효모를 순수하게 분리합니다. 이 방법으로 목적하는 미생물을 우세하게 번식시킬 수는 있으나 다른 적균들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순수 분리하여 비로소 미생물이 순수 배양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 효모의 집식. 포도나 사과 등의 과실을 마세하여 손막에 시험관에 넣고 1~2일간 30도씨로 유지하면 효모가 번식되어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포도주형 효모가 집식된 것입니다. 청주의 술찌꺼기를 메가즙에 넣고 30도씨에서 이틀간 배양하면 청주형 효모가 되고요. 또 압착 효모를 구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적하면 빵 효모의 집식 배양이 얻어지게 됩니다. 2. 실험 기구 및 시약. 시험관, 페트리디쉬, 스포이드, 손마개, 살균 가재, 포도 몇알, 백금이, 우균대, 작은 깔때기, YM 배지. 이 배지는 펩톤 리터에 5g, 효모 추출물 3g, 말트 추출물 3g, 글루코스 10g, 한천 아가 15g 리터에 다 섞으면 YM 배지가 됩니다. 3. 실험 방법. 1. 신선한 포도 몇 개를 가재, 살균한 가재로 싸서 과즙을 낸 후 시험관 두 개에 넣고 손마개를 합니다. 과즙은 시험관의 2분의 1 정도 채웁니다. 2. 30도씨에서 2일에서 3일간 배양시킵니다. 3. YM 한천 배지를 만들고 그 후 시험관 2개와 페트리디쉬 3개에 넣고 응고시킵니다. 4. 배양시킨 시험관에서 1 백금이를 취하여 응고된 배지 페트리디쉬 3개에 독립된 콜로니가 만들어지도록 묻힙니다. 5. 1에서 2일간 동안 3개의 페트리디쉬를 배양시켜 3개 중 콜로니가 많은 곳에서 백금이로 콜로니를 취하며 시험관 2개에 접종시킨 뒤 2일을 배양시키면 포도에서 분리된 효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 효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아바 엘립소이더스로 포도 과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과피에 포도주 효모 외에 토를롭시스, 마이코데마, 클로에카라, 에케라 등의 효모류, 초산균, 젖산균 등의 세균류, 만부병균류 등의 불안전균류, 기타 곰팡이류 등의 유해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손상과에는 K아피큘 라타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쇄한 포도 과즙을 자연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으나 수질이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포도 원료의 파쇄와 동시에 아황산을 가하여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거나 차멸시켜 포도주 효모를 인위적으로 배양한 술미체에 첨가하여 안전하게 발효를 행하게 됩니다. 포도주의 효모는 다수의 균주가 분리되어 있으며 발효력이 왕성하고 아황산 내성이 강하며 고온에 견디는 힘이 강한 균주가 좋습니다. 또한 균주에 따라 생산되는 포도주의 향미가 다르므로 우량 효모의 선택에 선택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적포도주는 발효 온도가 비교적 높을 때, 백포도주는 저온일 때 주질이 좋습니다. 단일 효모로서 발효시킨 것은 주질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2에서 3개의 종의 효모를 혼합 배양하여 발효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그라피, 비트스 SPP, 포도과의 낙엽성 덩굴식물입니다. 덩굴순이 있으며 종에 따라서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잎과 마주 납니다. 암수단 그룹 또는 양성주로 5월에서 6월에 원초화서의 꽃이 달립니다. 꽃잎은 5개이며 녹색으로 위쪽이 융합합니다. 암그루에서는 시방 상위 암술과 기능이 없는 꽃가루를 가진 5개의 남짓한 수술로 이루어지며 암술과 수술 사이에는 화반이 있습니다. 수그루에서는 기능이 있는 꽃가루를 가진 수술이 달리지만 암술은 없습니다. 양성주에서는 암술 수술 모두 기능을 가집니다. 과실은 액과로 8월에서 10월에 있는데요. 과피는 농자 흑색, 홍적색, 황녹색 등으로 변화가 많고 과형도 구형, 타원형, 방추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통과 품종, 포도 속은 매우 다수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종과 미국종입니다. 유럽종 포도, 비티스 비니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근동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었는데요. 전파 과정에서 남유럽계, 중앙아시아계, 동아시아계 등의 재배형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육기에 다우 다습을 싫어하는데 동아시아계는 단연간에 걸쳐 재배 결과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야외에서의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및 남유럽계는 과피가 얇고 과육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껍질째 먹습니다. 탄저균, 노균병, 탄저병, 노균병, 흰가루병 등에 약하고 비에 의한 열과도 많습니다. 개화에서 수확기까지 우량이 적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머스켓 오프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많이 재배되며 그 밖에 블랙 함부르크, 골든 킹, 네오 머스켓 등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머스켓 오프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오래된 품종으로 피복 재배일 경우에는 9월 상순부터 익습니다. 황녹색의 대과로 품질은 극상이며 다수확입니다. 씨없는 품종으로는 톰슨 시들레스가 유명하며 캘리포니아산 건포도의 대부분은 이 품종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다수 야생종이 있고요. 식용 및 대목용 품종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종 포도 비티스 라브라스카가 식용 품종 6종의 기본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종 또는 이것과 유럽종과의 잡종성 포도가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델라웨어는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과실은 홍색, 소립이며 당도가 높고 8월 상 중순부터 수확됩니다. 근년에 와서 지베렐린 처리에 의한 씨없는 델라웨어의 이용이 높아졌습니다. 씨없는 델라웨어는 약 개화 약 2주 전의 봉오리의 송이를 지베렐린 100ppm 수용액으로 침치 처리를 하는데 씨없는 포도를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때 수분 침투제로 에어럴 오피를 100ppm 가하면 좋습니다. 다시 개화 후 약 2주일째에 먼저와 마찬가지로 송이를 침지하면 과실이 비대 생장이 촉진됩니다. 이렇게 하여 익은 씨 없는 포도는 숙기가 일러지고 당도가 증가하여
상품성이 높아집니다. 캠베얼리는 과실이 흑백으로 중립이며 화를 중화순에 익습니다. 머스캣 베일리 A는 베일리와 머스캣 함부르크의 합종에서 선발된 것으로서 흑 자색의 과실에 중생으로 생식, 양조, 겸용종으로이며 재배하기 쉽습니다. 그 밖에 씨 없는 함로드 시들레스, 인터레이컨 시들레스 등이 있습니다. 효모의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효모의 배양, 액내 배양, 자 퍼멘터, 배양기를 이용한 배양, 진탕 배양, 예를 자 퍼멘터 배양, 이것은 통기교반 배양의 일종이며 이점은 예를 미생물의 세포 및 대사 생성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2. 산소 제공 속도의 조절이 용이합니다. 3. pH, 소포, 거품 제거하는 소포 등 조절 장치의 접속 용이 등이며 반면 멸균 조작 등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자 퍼멘터 구조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유리재 원통 발효조와 조 뚜껑이 주체이며 조 뚜껑에는 교반기, 소포판, 공기 송입구, 공기 배출구, 시료 채취구, 균접 전구, 배양기 주입구, 산, 알칼리, 소포제의 첨가구, 온도계 삽입구 등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교반판이나 소포판은 바꾸어 달기 쉽게 되어 있으며 액에 담겨지는 금속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됩니다. 용적은 3에서 30리터 용적의 것이 많으며 최근의 것은 자동 pH 조절 장치나 자동 소포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공기, 여과기나 산알칼리 소포제의 용기는 두꺼운 고무관으로 발효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양액의 양은 용량의 10에서 60% 정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1. 공기 여과기는 글라스 울 충전형과 고 분자막형이 있습니다. 값이 비싸지만 취급이 간단하고 용량이 적어 후자가 사용하기 쉽습니다. 2. 교반기는 회전수를 기어로 자유로 조절할 수 있는 무단 변속형과 플러리에 의해서 변하는 형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통기량보다도 교반 속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무단 변속형이 바람직합니다. 2. 실험 기구 및 시약 자 퍼멘터, 발효기, 포도주 효모, 토마 혈구 개수기, 스펙트로 포토미터, 분광 광도계, YM 배지, YM 배지는 펩톤 5g 1L에 효모 추출물, 말트 추출물, 글루코스 30g 해서 5g, 5g, 30g 해서 총 3리터로 만듭니다. 액체 배양이므로 한천은 첨가하지 않습니다. 비커와 피펫이 또 필요합니다. 3. 실험 방법 1. A와 B의 쉐이킹 인큐베이터에 배양되어지는 미생물이 흡광도를 먼저 측정하고 개수의 세기를 위해 실험에 임합니다. 2. 작은 비커에 시료 채취관에 갖다 대고 소포 장치를 조이면 시료 채취관을 통해 배양조에 미생물이 흘러나옵니다. 3. 스포이드로 1ml 미생물을 채취한 뒤 49ml의 물에 희석시킵니다. 50ml 만들어주죠. 4.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든 뒤에 흡광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크에 5분의 4 정도 채운 뒤에 흡광 계기로 측정합니다. 5.
대양조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개수가 많을 시 희석하고 적을 시 원해 그대로 토마 혈구계를 이용하여 균의 개수를 셉니다. 6. 균의 개수의 희석 배열과 10의 육성 세포 1ml를 곱하면 개수를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진탕 배양 세포를 액내 배양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배양액을 교반하면서 배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탕 배양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적인 교반 또는 통기에 의한 교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탕 배양은 대부분 호기성,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호기성 미생물을 배양한 경우에 사용되며 세균이나 조류와 같은 단독 세포의 경우에는 균일한 세포 부유액이 얻어집니다. 그러나 균이나 대부분의 방사선균과 같은 균사 형태의 세포의 경우에는 균일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결과를 광전 비대계에 의한 CD 측정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탕이 충분히 행해지는 경우는 여지를 물속에서 푸른 것과 같이 곤죽 같은 섬유의 집합체로 얻어지므로 이것을 펄프상의 생장, 펄프 그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진탕이 불충분해지거나 배지의 점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구상의 액체 내 집락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것을 펠렛이라 합니다. 균체의 세포의 생리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펄프상의 생장 형식이 바람직하고 펠렛이 생기는 배양은 부적당합니다. 진탕 배양을 하는 데에는 속의 배양액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된 여러 가지 형태의 용기들이 사용됩니다. 흡광도 광학적 측정법. 생육을 측정할 때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광학적 방법으로는 비탁법과 비색법이 있습니다. 세포의 현탁액에 의하여 살란된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작은 입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균체의 농도에 비례하여 빛을 산란시킨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필터를 통해서 큐베트 중에 있는 균체의 부유액에서 산란을 받는데요. 입사광선의 축에 대해서 어느 각도의 수광부, 광전지를 두고 이 산란광을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산란광의 세기는 균액의 균체 농도와 균체의 형, 균체 성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균체가 거의 일정 속도로 증식하고 있는 대수기에서의 산란광의 세기는 액중의 균체 농도, 즉 균수와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기체수의 측정 방법에 비해서 간단하기 때문에 균수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정밀도가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 현탁액을 통과할 때 산란의 결과로 생기는 투과량의 감소는 세포 밀도의 척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계측은 보통 분간 강도계를 이용하여 하며 이 계기의 흡광 또는 옹스트롬을 단위로 읽습니다. 흡광도는 현탁액에 쬐어주는 빛의 강도의 비의 대수로 정의됩니다. 분간 강도계는 세포 밀도를 측정하는 데 편리합니다. 배양액의 단위 종족당의 세균 건조량 혹은 균체수를 측정하기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비색법은 균 현탁액으로 빛의 흡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660nm 부근의 적색광의 흡수를 측정합니다. 총균체수법 현미경을 이용하여 직접 균수를 개수하는 방법입니다.
효모의 경우는 혈국의 개수기를 이용하고요. 세균의 경우는 페트로프 하우저 개수반이 이용됩니다. 미생물이 현타객을 적당한 배수로 희석하여 희석액 중의 균수를 직접 현미경 하에서 개수하기 때문에 대형의 미생물에 대해서 유효한 방법이며 토마 혈구 개선판을 사용합니다. 미생물의 증식 곡선이 있는데요. 1.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삼혈기가 있습니다. 유도기에는 균을 새로운 배지에 접종하면 바로 일정한 속도로 분열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은 그대로 있다가 점차로 가속화되어 분열이 진행됩니다. 대수기, 증식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세포질의 합성 속도와 세포수의 증가가 비례하는데 속도는 배지의 영양, pH, 온도, 산소 분압 등의 환경인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3. 정상기, 대수기 이후 생균수가 거의 일정하고 배양기간 중 최대의 세포수가 유지되며 세포의 형태가 정상인 시기입니다. 증식하는 세포와 사멸하는 세포수가 동일한 시기입니다. 4. 사멸기, 배양의 최종기로서 생균수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사멸균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으로 자기 소화를 일으켜 용해됩니다. 균이 죽고 용균되기 쉬운 조건하에서는 생균수의 감소와 더불어 흡광도와 탁도는 감소가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는 광선을 물질 속으로 통과시킨 후 분광기로 분광할 때 얻어지는 스펙트럼인데요. 즉, 광범위한 파장을 연속적으로 가지는 백색광을 흡수 물질 속으로 투과시킨 뒤에 분광기에 넣으며 스펙트럼의 색띠 속에 선, 띠, 암흑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광선이 물질을 투과하는 동안에 그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암흑 부분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에 의해 어느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스펙트럼으로서 어느 부분에 암흑선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물질의 화학 구조에 의해 정되며 주위의 자연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을 자세히 조사하면 화학적 구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 흡수 스펙트럼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흡수 물질이 금속 증기나 기체성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기체를 하더라도 구조가 복잡하거나 액체, 고체 상태 물질인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띠가 되어 개개의 선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또 선 모양으로 배열되는 것은 그 물질을 가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같이 배열됩니다. 방출 스펙트럼이 어느 조건 하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암흑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전이라고 하며 천문학에서는 역반, 역변, 반전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기 위해 보내는 빛은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등 전자기파의 전파장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물질이 흡수하면 주로 상이한 전자상태로 들뜨게 되며 적외선은 회전 상태를, 마이크로파는 원자 핵의 배열을, 전파에 대해서는 분자의 쌍극자의 대항을 변환시킵니다. 물질 구조론은 물리 분석의 유력한 수단이며 특히 천체 물질 구조를 탐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포도주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포도가즙을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속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시켜서 제조한 것으로
적포도로서 만드는 적포도주, 백포도주로 포도로 만드는 백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 품종에는 비티스 비니페라, 유럽계 품종으로 향기가 높고 당분은 많으나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다습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비티스 라브라스카 미국계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다습한 토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적합하나 향미가 부족하여 고급주의 원료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품종은 유럽 쪽, 미국 쪽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적 포도주 품종으로 캠벨 얼리, 머스켓 베일리, 베일리, 머스켓 퀸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포도의 주요 성분. 수분이 70에서 85%, 액기스 15에서 30%, 환원당, 포도당 과당 10에서 27, 펙틴 0.에서 1.0, 총산 pH 0.4에서 1.3, 2.9에서 3.9, 사과산 0.2에서 0.5, 주석산 칼리 0.2에서 0.8, 구연산 미량, 탄닌 0.2에서 0.2, 함 질소물 0.01에서 0.20, 회분 0.2에서 0.6, 적 포도주 제조. 원료 포도를 재경해서 파쇄한 다음에 당 보충, 과즙을 계량하고요. 발효할 때 주물을 넣고 발효해서 압착을 하고 주박 미숙 포도주로 되는데, 미숙 포도주는 후 발효를 시키고 청증을 하고 저장을 하고 여과를 한 다음 제품 적 포도주가 됩니다. 실험 기구 및 시약, YM 배지, 펩톤 5g, 효모 추출물 3g, 메가 추출물 3g, 포도당 10g, 항온기, 발효통, 헝겊, 면으로 된 것, 설탕, 아황산나트륨, 유해균의 살균 증식 억제제, 세균은 없습니다. 주석산의 용해도를 높입니다. 포도주 효모, 사크로마이세스 세르비티아, 화이트 와인이고요. 실험 방법. 1. YM 배지를 만듭니다. 2. 각각 삼각 플라스크에 효모를 접종합니다. 3. 30도씨의 항온기에서 포도주 효모를 20시간 정도 증균시킵니다. 이것을 술 밑으로 사용합니다. 4. 포도를 파쇄하여 발효통에 2리터를 넣고 술 밑을 넣고 섞습니다. 5. 설탕 70g, 아황산 나트륨 0.3g 리터당이고요. 즉 설탕 140g과 아황산 나트륨 2리터에 0.6g을 넣은 뒤 당도계로 24%를 맞춥니다. 6. 20에서 25도씨로 항온기를 맞춘 뒤 호흡기적 상태에서 주 발효를 시킵니다. 산소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7. 3일에서 4일 이후부터는 발효관이나 발효 전으로 밀폐하여 혐기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기를 차단한다는 뜻이죠. 8. 밀폐 후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발효는 끝납니다. 그러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공기를 공급하여 발효를 잘 진행시킵니다. 찌꺼기는 압착하여 유출액과 합합니다. 9. 10에서 15도씨에서 후 발효시키는데요. 발효를 시작한 지 1에서 2개월 후 펌프나 사이폰으로 다른 통에 옮기고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 조작을 반복하여 맑은 제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포도, 절반은 으깨서 즙을 내서 발효통에 넣고, 절반은 으깨서 껍질째 발효통에 넣고 해서 두 종류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산균의 배양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젖산 발효. 당을 무산소적으로 분해하여 락트산을 형성하는 발효 현상인데요. 젖산균 발효 또는 유산균 발효라고도 합니다. 알코올 발효와 더불어 생물의 2대 주요 발효라고 하며 동물 조직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해당 적용도 이것입니다. 또 미생물 중에서 락트산 발효를 영위하는 대표적인 것이 락트산균입니다. 당이 락트산으로 변화하는 일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1857년 파스텔에는 이것이 락트산균의 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동물의 조직에서는 특수한 장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락트산 발효를 영위합니다. 해당 작용에 포함되는 여러 반응은 근육 추출액을 사용해서 밝혀졌습니다. 락트산균에 의한 것에는 균의 종류에 따라 L-락트산이나 D-락트산 및 DL-락트산 중 하나가 생성됩니다. 또 락트산만을 생성하는 정상발효, 호모발효와 동시에 다른 물질, 알코올이나 이산화탄소나 아세트산 등을 생성하는 혼합발효, 헤테로발효의 두 형식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모두 산유, 된장, 김치 등의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실험기구 및 시약, 우유, 바이오 요거트 A, 남양 요거트 B, 비피더스 요거트 C, 요플레스티, 삼각 플라스크, 시험관, 무균 상자, 배양기, 멸균기, 피펫, 0.1 노말, 순환아드륨, 페노프탈레인, 3. 실험 방법. 1. 우유 배지를 시험관 12개에 5ml씩 넣었고요. 삼각 플라스크 4개에 100ml씩 넣어 멸균시킵니다. 2. 스타터. 바이오 요거트 A, 남양 요거트 B, 비피더스 요거트 C, 요플렛 D 각각을 무균 상자에서 멸균시킨 12개 시험관에 0.5ml씩 각각 넣습니다. ABCD 각각 3개씩 넣고요. 멸균시킨 삼각 플라스크의 우유 배지는 무균 상자에서 보관합니다. 3. 전배양 37도씨 밀관을 하고 여기서 2m씩 취한 뒤 미리 멸균 상자에 방치해 두던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뒤 또다시 배양시킵니다. 37도씨에서 1일에서 5일간 약 4일 정도 하고요. 후처리 4. 여기서 4ml를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뒤 페놉탈레인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5.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 측정합니다. 중화점 도달 시 담적색을 띠게 되며 이때까지의 시간과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그래프로 그려 각각의 시류에 대한 산 생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젖산균, 글루코스 등 당류로부터 다량의 락트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총칭하며 젖산균 또는 유산균이라고도 합니다. 락트산 발효로 생성하는 락트산에 의해서 병원균, 유해세균의 생물을 저지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등 또 김치류, 양조식품, 청주, 된장, 간장 등의 식품 제조에 이용됩니다. 또 포유류의 장 안에 서식하여 잡균에 의한 이상 발효를 방지한다고 하며 정장제로 이용되는 것도 있어 매우 중요한 세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램 양성이며 있고 통성 혐기성 내지 혐기성입니다. 운동성은 없으며 대부분 카탈라제 음성이고 생육에는 비타민, 아미노산, 어떤 종류 티드 등을 요구합니다. 미생물 분류학상으로는 유박 테알레스목 락토바실리 라세아 액과에 포함됩니다.
이과는 락토바실레아에소과 스트렙토코카세아에소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락토바실루스 속이고 후자는 스트렙토코커스 속, 또 페디오코커스 속, 루코노스 톡 속이 중요합니다. 또 형태학상으로는 락트산 간균, 락토바실루스 속이고요. 이과 락트산 구균, 스트렙토코커스 속, 페디오코커스 속, 루코노스톡 속으로 대별되고 생략적으로는 당을 혈기적으로 분해하여 주로 락트산만을 생성하는 효모 발효군과 락트산 이외의 부산물, 알코올이나 이산화탄소 등 생성하는 헤테로 발효군으로 분류됩니다. 또 생성된 락트산의 광회전성 등에 의해서도 나눠집니다. 1. 락토바실루스 속.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코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불가리코스, 에시도필루스, 델브릭스키, 락티스, 프렌타룸, 비피더스.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가리아 락트산균이며 가장 옛날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요구르트 제조에 사용되며 생육 적온은 40도입니다. 또 이 종은 순수 배양한 균을 치즈나 발효, 버터 제조 시의 스타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코스고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산호성 락트산균으로 사람 및 모든 포유류, 그 밖의 동물의 장에 존재하며 버터, 밀크의 제조나 장내 자가 정도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델브리키는 녹말질인 당화액이나 당미를 원료로 하는 락트산의 공업적 생산에 사용됩니다. 생육적온은 30도씨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락티스는 DL 락트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항상 우유 속에 존재하고 버터 치즈의 제조에 사용되며 낙농용 락트산균으로서 가장 중요한 균종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은 D락트산 및 L락트산을 생성하는데 김치, 엔실리지 등에 항상 존재하며 또 치즈 풍미를 내는 데에도 소용이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는 분지 락트산균이며 유아의 장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2. 스트렙토코커스 속 베칼리스 제제로서 정장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스트렙토코커스 락티스는 치즈 제조의 스타터로 사용됩니다. 3. 페디오코커스 속 사연구균 페디오코커스 소야는 간장이나 된장의 양조 과정에서 발견되며 식염 20%에서 식욕할 수 있는 초염성 락트산균입니다. 그래서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우스 사세우스는 김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4. 루코노스톡 속 쌍구균 루코노스톡 맨센테로이디즈는 당질에서 다량의 점질물을 생성하므로 의료용 인공 혈장으로서의 덱스트란 제조에 이용이 됩니다.